안녕하세요, 미노타우루스입니다. 한 청원 사이트에 캡틴 마블 2 주연 배우 브리라슨 퇴출 운동, 그렇게 하찬 캡틴 마블 배역에 흑인 배우를 캐스팅하여 캡틴 마블을 동성애자 흑인 캐릭터로 바꿔달라는 청원이 등장해 화제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내용과 더불어 MCU가 작품에 반영하고 있는 PC주의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두 달 뒤 MCU는 여성 히어로를 단독으로 내세운 영화 블랙 위도우를 세상에 공개합니다. 이 블랙 위도우 전에는 MCU 최초의 여성 히어로 단독 영화로 캡틴 마블이 먼저 있었는데요. 2019년 개봉한 캡틴 마블은 그 등장 이전부터 큰 주목을 받은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캡틴 마블의 등장은 인피니티 사가를 마무리하면서 타노스를 제압할 수 있는 전력으로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였으며, 캡틴 마블보다 조금 먼저 세상에 나와 많은 팬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긴 DC의 원더우먼도 있었기에 MCU 쪽에서도 캡틴 마블을 보다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작품에 감독이 동성애자 캐릭터로 등장할 정도로 PC주의를 열심히 녹여내고 있는 MCU에게 있어 여성 히어로를 단독으로 내세우는 이 작품만큼 페미니즘을 티내기에 최적의 작품은 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2019년 3월 세상에 공개된 캡틴 마블 1편은 작품 곳곳에 이러한 페미니즘의 색채가 물씬 묻어나오는 작품으로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환영하는 팬들도 있었지만 대다수 일반 팬들은 영화 곳곳에서 굳이 페미니즘을 티내는 다소 부자연스러운 장면들에 불편함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전까지의 MCU를 알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흑인 히어로를 단독으로 내세운 블랙팬서의 경우에도 흑인 감독을 기용하여 흑인들의 차별에 관한 내용들을 작품에 녹여냈듯이, 캡틴 마블 역시 페미니즘을 내세운 이 작품에 여성 감독과 페미니스트 배우를 캐스팅하여 영화를 제작했을 뿐이니까요. 그냥 페미니즘이 페미니즘 한 것뿐인데 문제라도? 라는 느낌으로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연 배우 브리라슨의 SNS 게시글과 평소 발언 등이 문제가 되며 브리라슨은 미운 털이 박히게 됩니다. 사실 캐스팅 단계에서부터 브리라슨의 외모가 원작 코믹스의 캡틴 마블 캐롤 댄버스와 그리 높지 않은 싱크로율을 보였기 때문에 브리라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끊이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27일 미국의 청원 사이트 Care to Petitions에 청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캡틴 마블 역에서 브리라슨을 퇴출하고 캡틴 마블 역에 동성애자 흑인 여성을 캐스팅하라는 내용의 청원이었죠. 청원자는 캡틴 마블이 사회 정의를 상징하는 캐릭터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반 백인 여성인 브리라슨이 물러나도록 하고 유색인종 동성애자 여성이 브리라슨의 캐릭터를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캡틴 마블 1편에서도 등장한 바 있는 캡틴 마블의 절친 마리아 램보의 어린 딸 모니카를 새로운 캡틴 마블로 내세울 것을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백인 남성들이 운영하며 이성애자 백인 남성들만의 이익을 위한 캐릭터의 화이트워싱을 해온 디즈니의 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청원은 3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시각 2만 8천여 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단 이틀 만에 이만큼의 서명을 받은 것을 볼 때 무난히 3만 명 서명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3만 명 서명이 달성되면 브리라슨은 이제 캡틴 마블에서 하차하지 않습니다. 하차하지 않는다고요. 3만 명이 달성돼도 그냥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청원에는 어떠한 강제성도 없을 뿐더러 이미 캡틴 마블 2는 브리라슨 주연으로 제작에 돌입했으니까요. 네, 이 청원은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이 청원이 시사하는 바는 결코 아무것도 아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제가 PC주의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잘 아실 텐데요. PC주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말할 내용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저는 이 청원의 등장이 현재 문화예술계의 유행처럼 만연한 이러한 PC주의의 덧없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PC주의를 녹여내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화의 몰입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그것이 정말 옳게 된 PC의 반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냥 기계적으로 PC주의적 요소들을 개연성 따윈 상관없이 영화에 범벅을 해놓고 이것이 옳게 된 예술이고 정의다라고 주장하는 작품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세상에 나온 영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출하면 못 배운 사람, 무슨 감수성이 없는 사람, 그냥 인간 쓰레기로 매도해버리면서 강제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그쪽의 전략입니다. 전략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실제로 이 전략이 어느 정도 잘 먹혀들어가 현재 문화예술계를 쓸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데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한 건 아마도 인간은 언더도그마에 취약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더도그마는 힘의 차이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오류로 무조건적으로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견해 언더독과 독단을 뜻하는 도그마의 합성어입니다. PC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언더도그마에 취약하다는 점을 파고들어 문화예술계를 잠식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진 백인은 그리고 남성은 악한 특권층이다. 반면에 이들에게 짓눌려온 유색인종은 여성은 성소수자는 선한 피해자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들이 문화예술 쪽을 최우선 타겟으로 잡은 것은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만큼 시대의 정신에 빠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도 없으니까요. 조금 급진적이어서 종종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지만 저도 이러한 PC주의 사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내용만 보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PC주의를 진짜 싫어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니 나는 영화 재밌게 보고 싶은데 왜 상황에 어울리지도 않는 PC주의를 어거지로 넣어서 영화를 노잼으로 만드냐. 저는 진짜 이 이유가 가장 커요. 유일한 낙이 영화 보는 것인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진짜 이 PC주의가 문화예술계를 장악하면서 재미없는 영화들이 진짜 많이 만들어졌어요. 원래 있던 진짜 재밌던 영화 시리즈들도 이 PC주의가 묻으면서 다 재미없어져 버리고, 재밌는 영화 한 편 보는 게 유일한 낙인 저 같은 사람들은 이 PC주의에 대해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PC주의가 영화 망치는 걸 평소에 달갑지 않게 보고 있던 저에게 이 캡틴 마블을 동성애자 흑인 여성으로 교체해달라는 청원이 나온 것 자체가 정말 쌤통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청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PC주의가 PC주의의 논리에 똑같이 당했으니까요. 자가당착에 빠진 셈이죠. 캡틴 마블 측에서 이런 청원을 맑아지도 않은 어이없는 소리다라고 받아들인다면 PC주의 스스로가 영화계에 통용되는 PC주의의 논리는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꼴이니까요. 문화예술계를 장악한 PC주의의 논리는 이른바 약자의 게임을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더 약한지를 따지는 끝없는 약자의 싸움이죠. 힘은 언제나 상대적인 겁니다. 백인 남성이 더 강하니 페미니즘의 논리에 따라 백인 여성에게 자리를 주어야 한다는 논리라면 더 약자인 흑인 여성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 또한 맞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약자의 게임이 계속된다면 결국 영화의 모든 배역은 한때 동성애자였지만 자신의 성 정체성이 남성인 걸 뒤늦게 깨닫고 남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아프리카 소수민족 피그미족 미혼모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모든 PC주의의 광풍이 문화예술계에 잠깐 지나가는 하나의 유행일 뿐이라고요. 10년 전, 20년 전 사진 앨범을 찾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와, 지금 보면 진짜 하나도 못하고 부끄러운데 왜 이땐 이게 멋있어 보였지? 하는 생각이요. 이 PC주의 열풍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문화예술계는 지금의 이 PC의 시대를 되돌아보며 비웃을 겁니다. 하나도 멋있지 않고 하나도 안 쿨한데 너도 나도 착한 척 하느라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영화도 일부러 재미없게 만든 아주 웃기는 세대였다고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캡틴 마블을 동성애자 흑인 여성으로 교체해달라는 청원을 한 사람은 고도의 PC주의 까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캡틴 마블 교체 청원과 PC주의에 대한 제 솔직한 생각들을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솔직한 저의 생각들을 담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